자, 십자가복음 이제 오늘부터 2권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동안 집에서 이렇게 한 과씩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주의 길을 배우고 삶을 조정하고 이렇게 모이자는데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답변이 좀 시원치 않은데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게 안 하시면 사실은 여기 모이는 게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세히 설명한 것도 아니라서. 그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십자가복음학교 들어오셔야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1권에서는 이제 신앙의 본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오늘날 그 신앙이 왜곡되면 어떻게 거짓 신앙 체계가 전면에 나서는가 이 부분들을 다뤘습니다. 2권에서는 이걸 전체적으로 잘볼수 있는 게 어디냐면 한편은 좁은 의미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 여러분 책에 2권 책에 보면 80쪽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 기초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삶이죠. 모든 분야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상자 형태로 해놨는데 내면에 보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 이게 신약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상자 형태로 해놓은 것은 이 삶을 통해 우리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며 또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 전체라고 할수 있고요. 이게 우리 신앙의 전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만 하더라도 왜 전체를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썼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십자가 복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전한다고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도표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인 각도에서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 삶이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올바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뤄야 십자가 복음을 올바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성경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책 전체 제목을 십자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죄송합니다. 어제 그 우리 교단 그 전략회의에서도 우리 교회 진흥원 원장님도 중요한 우리 교단 또 부서장이니까 같이 참석하셨는데 십자가 복음 얘기하시더라고요. 책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이 미쳐지고 있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신앙의 전체라고 볼수 있고 한편으로는 십자가 복음의 전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기를 배워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2권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1권에서는 좀더 길게 살펴봤는데 신앙의 본질 이 부분을 전체를 살펴봤다면 특별히 이제 거기에서 이제 거짓 신앙 체계를 같이 살펴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2권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이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한 삶, 은혜에 한 삶, 믿음에 한 삶, 십자가에 한 삶, 성령에 한 삶. 이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는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도 예를 들면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기치를 내걸었잖아요. 그러면 오직 그러면 한편으로는 오로지 그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 100%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100% 은혜면 어떻게 그100% 말씀이고 100% 말씀이면
어떻게 그게 100% 십자가인가 혹은 믿음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요, 100% 은혜에 의한 삶을 살수록 100% 성령의 한 삶이 가능하고요, 100% 성령의 한 삶을 살수록 100% 믿음의 한 삶이 가능하고요, 100% 믿음의 한 삶도 100% 은혜에 의한 삶으로 가능하고요, 그 모든 것들은 100%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과 관련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뗄래야 뗄수 없도록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오직 은혜한 삶을 배워야 되고, 오직 믿음의 삶을 배워야 되고, 오직 십자가의 삶을 배워야 되고, 오직 성령의 삶을 배우고, 오직 말씀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하나가 오직 은혜한 삶입니다. 여기 몇 단원입니까? 8단원 1과 2과는요,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지금 제가 이 도표로 말씀드린 요 우리의 신앙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인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인데 명명백백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내세웠던 기치가 크게 세 가지였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즉 그다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거기다가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내걸었던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일반적 그게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그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신앙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예,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이 말한 오직 믿음은 저는 그거를 둘로 나눴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믿음이 한 삶인데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삶이 있고요. 이제 그분들이 말한 오직 믿음은 이제 그 부분을 많이 말한 거고, 죄송합니다. 또 어떤 부분이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실 때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해 순종하는 삶이 있어요. 근데 이 둘 다 믿음이 한 삶이에요. 근데 약간 적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앞으로 자세히 제가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로마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몸과 자기 아내의 몸이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이루실 것을 신뢰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에 순종했는가, 이걸 다루는 동일한 믿음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그 믿음을 뭐에 대한 예로 들었냐면, 믿음으로 말하면 의에 대한 예로 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로마 4장에 이 둘이 분리되지 않아요. 이게 소위 말하면 믿음이 한 삶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이 한 삶을 말할 때는 아까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러니까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 이 부분은 이제 중점적으로 다뤘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을 보다 우리가 자세히 이해하려면 그 두 부분을 나눠서 이해하는 게, 같은 거지만 같은 믿음의 한 사람 나눠서 이해하는 게 좋아서 저는 그거를 둘로 나눴을 뿐이에요. 하나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해 가는 삶, 이 부분을 나눴고,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을 저는 그 십자가에 의한 사람으로 나눴을 뿐이에요. 단 한 가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웠던 것과 정확하게 동일한 건데, 한 가지 종교개혁자들이 소홀히 한 게 있어요. 아, 본인들은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칼빈만 하더라도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도 그건 문자에 불과하다. 정확한 얘기거든요. 이렇게 칼빈이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칼빈을 전공한 분인데 그 칼빈을 말하기를 성령의 신학자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본인들은 성령의 중요성을 강조할지 몰라도 오늘날은 개혁주의 신학 말하면서 성경을 강조하면서 성령을 매우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는 금방도 말한 대로
갈비만 하더라도 성경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문자에 불과하다. 정확한 얘기거든요. 성령이 함께해야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아까 갈라디아서만 보더라도 이 부분이 명확해요. 정말 재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확하고요. 나중에 나오지만 신약시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성령의 시대예요. 이건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기에다가 명시했을 뿐이에요. 명시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초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한 삶이다. 성령의 삶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성경 전체가 매우 정확하게 말하는 바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사실 종교개혁자들도 이 부분이 내세웠던 핵심적인 기치들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말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이 책의 1과와 2과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뭐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았고요. 기초 성경 공부에서도 3권인가 거기에 이 부분을 일부 더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이 한 핵심적인 축이 은혜에 의한 삶인데 그 은혜에 의한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에 의한 삶이다. 이해하시죠?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서만 보더라도 몇 가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구원을 받은 게 뭘로 되어진 거라고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세우셨는 게 뭘로 되어진 거라고요? 은혜로 되어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세우셨는데 여기에 보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준다 그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시되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 중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건축자까지 털을 닦아준다는 말은 자기 사역을 감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도로서의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뭘로 되어졌다고요? 은혜로 되어졌다. 그 다음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감당했다. 근데 그게 뭘로 되어졌다고요? 은혜로 되어졌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린도 15장 10절에 보면 자기의 자기 된 모든 것이 뭘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신앙생활 전체가 오직 뭘로 가능했느냐? 은혜로 가능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뭘로 가능하느냐? 은혜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에 의한 삶입니다. 이게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대강 들었기 때문에 어렴풋이 나마 압니다. 당연히 우리 신앙은 은혜에 의한 것이지.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웬만큼 했으면 이런 말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은혜에 의한 삶을 올바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은혜에 의한 삶을 살려면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은혜가 뭐냐? 성경에 말한 은혜가 뭐냐? 그 은혜의 정의부터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은혜의 정의부터. 그러니까 은혜에 의한 삶을 다룰 때 정의부터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를 뭘로 은혜라고 그러냐면요.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은혜를 이해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게 은혜에 대한 충분한 정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뭘 보면 아냐면 아까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여기 지금 은혜를 대졌다 이렇게 말할 때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러면 은혜의 정의를 이해한다면 그것만 올바로 이해가 되죠. 뭐냐면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 이해 돼야 안 돼요? 돼요. 또 자기를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것도 은혜로 되어졌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게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그렇게 사역을 맡기신 거죠. 혹은 사역자로 세우신 거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의 정의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나머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자기가 이방인의 교회에 기초를 놓는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걸 은혜로 되었다 그러니까 그럼 이 말은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졌단 말이냐 이 말이. 그럼 자격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이걸 감당했는데 이게 그냥 선물로 주어진 것인가. 더 나아가서 자기의 자기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특별히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것도 은혜로 되어졌다고 그랬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수고한 것은 성경의 일부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얼마나 뭐 태장으로 맞고 뭐 뭐지 이 바다에서 3일 동안 낮밤을 그냥 표류해서 다니고 등등 굶고 줄이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선물로 되어졌단 말이냐.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그렇게 이해하면 정의하면 일부는 맞는데 일부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정의가 충분한 정의가 못 돼요. 충분한 정의가 못 돼요. 그럼 은혜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 저는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우리로 하여금 행할 수 있도록 혹은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맞는데 은혜의 정의가 그게 아니고 은혜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우리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라고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다른 사람 뭐하는데 여러분 그 교회사를 연구해 보시면요 초대교회 터틀리안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요 쭉 그게 역사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역사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USB 예를 들었는데 USB가 그거잖아요. 이렇게 메모리 저장 장치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 명 한 명에게 USB를 선물로 줬어요. 걔가 뭐 저에게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이유의 새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줬어요. USB를. 근데 누가 묻기를 USB가 뭐냐 그러니까 USB요.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선물로 준 건 맞는데 USB가 그건 아니에요. 마찬가지.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맞는데 그게 은혜의 정의는 아니에요. 은혜의 정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우리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저를 가르치셨던 여기에 기록된 이 경험을 늘 기억하면 이게 더 선명 인식이 돼요.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가 처음 개척된 해가 1995년이에요. 5년 그 5년 2월 15일인가 그때부터 그 전에 이제 가정에서 몇 명과 함께 준비로 모였고요. 그때부터 임시 초소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그해 부활주일날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24주년이에요. 근데 그때 95년에 그때 아마 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으로 주례를 했어요. 첫 번째 교회에서 알고 지냈던 제 고등학교 후배인데 주례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송파에 있는 예식장에서 주례를 했는데 그 우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식장에서 결혼할 때 모든 순서를 거의 한 35분에 마쳐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진 찍고 다음 사람을 오니까. 그리고 거기서 올 때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나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결혼식 축하하러 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냥 결혼 예식은 하는 건 몰라도. 그리고 설교한다고 그래도 무슨 설교학서에 거기다 대놓고 뭐 그냥 잘 살아니? 뭐 이런 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식장은요, 되게 다른 데는 그 주례가 이렇게 강단이 단이 하나 좀 높아요. 그래서 보이도록. 근데 그 예식장은 신랑 신부가 서는 단과 주례자가 서는 단이 똑같았어요. 근데 신랑이 되게 커가지고 앞이 안 보였어요.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처음 주례를 하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함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 딱 이렇게 압도하시거든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큰 소리 못 내요. 잠잠해요. 소리를 못 내요. 이렇게 분위기 압도하니까. 그리고 그 상황인데 제가 설교하는데 그 신랑 가족인가 신부 가족인가 뭐 훌쩍 울기도 하더라고요. 한쪽에서. 참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두 번째 주례를 하게 됐어요. 그 두 번째 주례는 서울에 있는 100주년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인가 거기서 했어요. 그러니까 분당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종로가 거기 주말에 되게 바쁜 거리를 거쳐서 그 거기 간 거죠. 늦으면 안 돼서 일찍 갔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토요일날 교통도 되게 많이 막히고요. 참 피곤했어요. 마침 늦지 않아서 도착했는데 그 예배실 하니까 이전 타임에 결혼한 팀들이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이제 끝내고. 그래서 제가 여기 뭐지 의자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오면 이제 습관적으로 기도하잖아요. 뭐 도착하면. 근데 제가 습관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몰라도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그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딱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겠지. 내가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쎄 제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하나님이 또렷하게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여태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 것은 한 번도 너 때문이 아니었다. 그건 전적으로 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와 계셨기 때문에 그 전주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바로 자세를 고치고 앉아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는 절박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은혜에 의한 삶을 다룰 때마다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은 한 번도 너 때문이 아니었다. 그건 전적인 나의 은혜였다. 그런 부분. 자, 은혜를 이렇게 올바로 이해할 때 은혜와 일의 관계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은혜로 되어지면 성경에 일로 일이 아니다. 말아 일로 되어지면 은혜가 아니다. 그래서 은혜와 일은 서로 상반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혼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근거로서 우리의 행위를 의지할 경우엔 일이 되는 건데 그것은 은혜의 정반대 개념이라서 우리의 일을 행위를 의지하면 더 이상 은혜는 은혜되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는 거치고 십자가의 능력은 소멸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에 있어서 은혜가 없이는 순종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갈 때 그때는 은혜와 일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혼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방면에 질문 있어요? 있으면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은혜에 의한 삶,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나온 것,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돼, 모든 은혜 하나님이시 돼, 모든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적으로 구해야 돼요. 그게 은혜에 의한 삶이에요. 과거에 어떤 성도가요, 저에게, 그분은 건설회사라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주를 막 틀려면 그러면 주로 이제 접대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집에 가서 아가씨들 있는 데 가서 접대하고 막 이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를 새로 이제 믿고 하다 보니까 이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럴 경우에 아내 같은 경우는 그러죠. 아내도 처음 신앙생활 하는데, 아, 나 돈 안 벌어 좋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말은 쉽지만 자식 새끼도 먹여야 되고 마누라도 먹여야 되고 거기다가 직원들 있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여자 많은 분들은 좀 단조로운 데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이거는 성차별 발언이라고 제 아내는 또 아주 분을 내는데, 실제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다는 아닌데 보편적으로, 예, 보편적으로 예, 좀 다르잖아요. 기질이 남자하고 여자 다르잖아요. 여자들은 좀 더 관계 중심적이고 남자들은 좀 더 사무 중심적이고, 그러니까 일하는 게 달라요. 그거를 구태여 성차별적인 발언이라고 얘기해가지고 하면 안 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근데 이제 저한테 상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유, 그냥 적당히 알아서 하세요. 그럼 목사가 할 얘기가 아니죠. 목사 사표해야지. 아, 그런 것도 뭔 얘기입니까? 그냥 다 끊으세요. 이거는 자기가 그 자리에 안 있어 봐니까 그렇죠. 말하기 쉽지만 전혀 책임도 져주지 못하면서 정답만 제시하는, 이거는 전혀 목사로서 해야 할 일도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일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말한 그대로 고지고대로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길로 교회를 감당하시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집중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은 놀랍게 승리했어요. 그 일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큰 교회를 맡고 있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다른 사역하라고 그러는데 자기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생계부터도 그렇고 처음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그래서 3년 동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3년 동안. 저는 제가 이렇게 볼 때 저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직장에서 이렇게 거의 뭐 숙직을 주로 많이 하면서 영어 성경 가지고 밤늦게까지 성경 보면서 공부하고 또 새벽 일찍 공부하고 하나님이 이제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리고 그게 계기가 돼서 미국 유학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국 공부하러 가게 되고 그때 그 모든 것들이 거기서 쓰여진 거였거든요. 다.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지금 어떤 부분을 놓고 이렇게만 좀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제가 영어를 지금 어느 정도는 하니까 잘은 못하더라도 저는 듣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데, 특별히 이제 뭐 이렇게 텔레비전 같은 건 잘 이해를 못하는 것도 많아요. 뭐 슬랭도 많고. 근데 저는 이제 학문적인 용어라든가 특별히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는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 없으니까, 강의 듣는 데나 뭐 이런 거는 뭐 별 어려움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제가 열심히 하면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요. 전혀.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그게 제 의지로 된게 아니었구나. 제 의지로 되었더라면 지금도 잘 돼야 되잖아요. 전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와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은혜를 대하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와 계셨기 때문에 그가 모든 핍박과 그 대적과 어떨 때는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버렸는데 날이 추워지니까, 그러니까 밤이 되니까 이슬이 내려가니까 깨어나가지고 털털 털고 가서 다음 마을로 가서 전도하잖아요. 또. 근데 그게 주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은혜에 관한 삶이기 때문에요. 모든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 하나님께 나아가 십자가 공로머지에 나갑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다 같이 갑니다.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적으로 구해야 돼요. 이기수 목사님 사모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은 자기가 새벽기도 하려고 그러는데 힘들고 주님 찾는 것도 힘들고 근데 자기가 노력하기만 했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그런 일도 할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 없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집중적으로 은혜를 구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랬더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은혜로 되어지더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려고 하면 실망하고 좌절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은혜에 관한 삶입니다. 순간순간. 할렐루야. 근데 은혜에 관한 삶을 살펴볼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예요. 이 사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수 있다고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여기 함께 일하는 자만의 동역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라서 우리를 권면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지 않다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쏟아버릴 수 있다는 얘기.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에서예요. 성경에는 그러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에서, 야곱의 형인 에서를 제시하고 있어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놀라운 유업을 팔아먹었잖아요.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잘볼수 있는 게 저는 사도행전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먼저 이렇게 뭘볼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와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을 보면 아는데, 여러분 다 집에서 읽어오셨으니까. 스데반 때부터 핍박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로, 오늘날도 많은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그 얘기거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럴 때 그 말이 아무도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은 안 해요. 고린도 교회도 초대교회인데 그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그 뜻이죠. 오늘날 많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이상적이라고 할 만큼 모범적인 모델적인 교회였는데, 문제는 거기만 머물러 있었죠. 하나님의 뜻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거라고 했는데 거기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핍박이 왔어요.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그러면서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팍 터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기 이제 모닥불이 잘 타고 있는데 뭐 몽둥이로 팍 치면 이 불꽃이 사방으로 다 튀겨서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핍박은 사탄이 보내는 거죠. 물론 그 사탄의 역사를 허락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성경 전체에 볼 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핍박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사탄을 이렇게 하도록 보낸 건 아닌데, 사탄이 핍박을 했는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떻게 됐냐면, 불꽃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이제 사방에 불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이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전파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 놀라우게 변화,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게 돼서 급속도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안디옥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안디옥에. 거기 안디옥을 보시면 뒷장에 보면, 여기 뒤에 보시면 지도가 나와요. 여기 지도가 있는데 지도를 봐도 이게 표시가 좀 그래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좌측에 보면 이게 지중해 바다예요. 그렇죠? 우리가 칼라로 좀 다른 색 하나 쓰면 알 수 있을 텐데 칼라로 찍으면 좀 더 비싸고 그래서, 물론 2도로 찍었으니까 좀 표시를 할 수 있는데 그랬어요. 지중해 거기 보이시죠? 이게 바다입니다. 뭐 지중해. 그리고 거기 섬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지중해 오른편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죠. 그게 유대 나라인데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이사라가 있고, 위에 보면 시돈이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 시돈 좀 아래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죠. 이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이제 쭉 요단강이 흘러내려와요. 그게 내려온 게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아래 보면 좀 더 큰 게 있죠. 이게 사해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도 물이 시작해서 이렇게 쭉 요단강을 흘러서 어디로 내려오느냐? 사해로 물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좀 계곡이 깊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돼서 이제 흩어지게 되었는데, 바로 이제 그 근처가 그 갈릴리 지역까지 가는 그 사이가 사마리아고요. 자, 그랬는데 거기 쭉 올라가 보면 안디옥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디옥이 하나가 더 있어요. 거기서 쭉 좌측에 보면 또 안디옥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비디 안디옥이고요. 소아시아에 있는. 여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안디옥은 그 예루살렘에 쭉 위로 보시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작은 거리가 아니죠. 어쩌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 그 정도 되려나? 아니면 좀 더 되려나? 뭐 이런 거리인데,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 안디옥은 거의 끝이라고 생각될 만큼 먼 거리였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었다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복음이 주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냐면, 그 빌립 집사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세워진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죠?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뭔가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 예수 믿고 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냥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 뭐가 있었냐면, 여태까지는 주로 누구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냐면 유대인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유대인 중심. 그런데 안디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헬라인들에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에 보면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뭐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 표현은요, 누가복음과 그러니까 사도행전 같은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인데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함께한 걸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함께 하셔서 어떻게 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세워지게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냐면 예루살렘까지 들렸어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머물러 있었는데, 사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를 이제 보기 위해서 거기에 사람을 파송하죠. 누구를 파송했어요?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여러분 성경 다 집에서 읽으셨어요.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가서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뭐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와 계신 걸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이걸 볼 수 있어요. 다시 지도를 보세요. 다시 지도를 보시면 우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이 나서 흩어지게 되는데, 안디옥까지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것은 생각지도 못했겠죠.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그렇게 놀라웠게. 그런데 거기 가서 봤던,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쓰임 받았던 여기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들 이름도 안 나와 있는 그들은 이런 걸 더욱더 상상도 못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 가서 보면서도 상상도 못했을 것이고요. 이제 바나바 가서 그때 누구를 기억했냐면 바로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다소에 머물고 있는 그 다소 사람 뭐죠? 사울을 기억한 거거든요. 나중에 바울된. 그래서 데려다가 같이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바울도 그걸 상상도 못했을 것이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 중 아무도 상상 못했을 것이고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은요,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은 거의 끝과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 전체 더 나아가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건 아무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지역에, 특별히 이방인의 지역에 복음을 전할 교회를 세울,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까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들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얼마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본인들이 놀랐을 거예요. 와, 놀랍다. 어떤 능력이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하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어쩌면 많은 치유도 기적도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표현 자체를 본다면 자기들이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돌아온 걸 보고 와, 놀랐을 거예요. 어쩌면 뭐 자기들이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모양이다 착각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려고 은혜를 보내셔서 그 은혜로 인해서 이런 일이 난 거예요, 지금.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 계셨어요.
거기.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와 계실 때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 계실 때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올바로 하지 않으면 이 은혜가 쏟아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가 거두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와 계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와 계실 때 여기만 하더라도 그토록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셨다. 그 은혜가 와 계셨기 때문에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을 통해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때 우리가 올바로 하지 않으면 은혜가 쏟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들었는데 그 첫 번째가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겨우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럴 수 있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은혜를 보내시거든요. 이따가 나왔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아까 그 뭐지? 이 굽으로 뭐지? 구레네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함께 하신 것처럼 하세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일들을 자기들로 인한 일들로 인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요, 자기들로 인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은혜는 거칩니다. 그럼 은혜는 거쳐요. 이거를 올바로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 이에 대한 좋은 예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우선 좀 보시죠. 고린도 교회 보면 4장 8절부터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 성경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 그 당시 5년 경기장에서 이때까지는 이렇게 강력한 핍박을 아직 안 일어났을지 모르지만 이 뭐지? 5년 경기장에서 어떤 죄수들 어떤 핍박을 당할 때 그 죽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때 제일 뒤에 끝에 쫓아가는 죽으로 나가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들을 취급하셨다. 취급이라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들을 보기에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를 하듯이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저를 앞장서 대적했던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가 나보다 높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에 머슴이 있었잖아요. 집에 머슴, 종 그리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종 머슴보다 훨씬 높은 것처럼 자기가 나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도 하나님의 종인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궤변이죠.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사도가 너희는 지혜롭다. 우리는 어리석다. 너희는 강하다. 우리는 약하다. 너희는 존귀하다. 우리는 비천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지어 그렇게 갖다 붙이기도 하는 거죠. 너무 어리석은 거죠. 자, 그럼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도들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은 약하고 비천하고 나약한데 설마 일반 성도들은 강하고 지혜롭고 존귀한 자들인가? 우선 성경 자체가 사도들과 일반 성도 혹시 평신도라고 많이 표현한 그게 구분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질서가 사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전혀. 자, 우리가 우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쓴 말입니까?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쓴 말입니까? 바로 그 4장 바로 아래 부분 나와요. 책망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나를 본받으라. 그 4장 14절 바로 아래에 보시면 그렇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부끄럽게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창피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영적인 아비로서 아비가 자녀를 권면한 것이 권하려고 하는 말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 권하느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러므로서 지금 여기 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차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구절은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정말 왜곡되게 이해한 것처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저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바울처럼 되라고 그들을 권면하는 말 중에 나온 말이에요. 자, 그럼 그들이 어떻게 잘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데요? 그거를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고린도서 1장에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1장 1장 26절에서 29절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원래 그들을 택하신 게 그들이 똑똑하고 뛰어나고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택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큰 민족과 손을 잡아야 하나님이 그래도 할 만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큰 민족을 손잡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정반대였어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미약한 그들을 택하셨어요. 은혜로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뛰어나고 잘났고 지혜롭고 돈 많고 똑똑하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택하셨어요. 왜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문제가 뭐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그 다음에 나옵니다. 4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까 여기 책에는 바로 그 다음 말하는데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요, 사도 바울이 세웠고요, 거기 아볼로가 사역했고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베드로도 와서 섬겼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귀한 사도들이 섬겼어요. 한 사람만 하더라도 너무나 귀한데, 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던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규모가 작지 않았대요. 한꺼번에 몇몇 명 모이진 않았지만, 이렇게 가정들에서 모였지만 전체 수가 매우 많았죠.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었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셔서 은혜로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었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들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연약한 그들을 택하셨는데, 그들이 은혜로 인한 것들을 자기들로 인한 것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높아지고 그것들로 인해 자랑하게 되고 자부심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육신의 열매만 가득한 육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요 대부분이 고린도 교회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라.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약하고 못나고 내세울 것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은혜를 부으심으로 은혜로 인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들을 자기들로 인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은혜가 거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돌이켜 주시고, 지난주에 뭐 자세히 제가 설명을 못했지만 책 여러분 다 읽고 오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길을 보시고 인도해 가셨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은 나중에 보게 되었거든요. 나중에 사실 보도나무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책을 출판한 교회 진흥 원장이 제가 미국에서 같이 공부할 때 같은 시기에 있었던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선물로 저한테 사인해서 주었는데 그 날짜가 보도나무 세워진 이후예요. 그리고 바로 받은 얼마 후부터 제가 그 책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읽어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정확하게 동일한 관점에 세우신 거죠. 사역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그 책을 보면서도 이제 더 세밀한 부분이나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도움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인용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때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걸 약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오늘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그 당시에 이리까지 이르도록 그 광대한 이방인의 땅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안디옥 교회 역사하신 거잖아요. 은혜를 부으시고.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한 걸 듣다 보니까 제가 그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적인 은혜들을 아까 주셨을 때 그걸 개인적인 체험으로만 이해했고 그랬는데,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됐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에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사물교 선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청년 선교를 세우고 인도해 가시고 사물교 기도학교도 그렇고. 그 당시에 여기 안디옥교회만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 개인적으로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은 상상하지도 못했거든요. 지금도 부분적으로 그럴지 모르지만, 어제 우리 교단 그 전략회의에 가서도 이런 부분을 나누면서도 교단에서도 지금 다음 세대 사역 교단 전체하고도 서로 연결 협력할 수 있는 길들도 이렇게 모색하기를 원하거든요. 그 교단의 그 부서들 같은 데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은혜를 보내셨기 때문에 연결되어지고 일되어지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우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제가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누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지금 이제 곧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다가오는데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하나님 참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군 사역 하나님 참 함께 하셨습니다. 뭐 NWS, NWWC 지금은 청년 선교 국내 해외 캠퍼스에 너무나 놀랍게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주일마다 때로는 매주는 아니라도 이렇게 나눌 때 성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기 쉬운가 하면 반복되다 보니까 당연하지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당연하지라고 말은 안 할지 모르지만 받아들인 순간 그게 뭘 얘기,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게 우리 때문에 일어난 걸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포도나무 교회인데. 이게요, 심각하게 타락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너희가 받지 않은 것이 단 하나가 없는데 너희의 택하심을 보라. 너희가 받지 않은 것을 어찌하여 너희가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렇게 돼요. 그럼 곧바로 마음이 높아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들을 자기들로 인한 것들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교만해지고요. 영적인 우월감만 마음에 가득하고요. 이게 돌이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두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타락해가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작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잡는 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올바로 마음을 지켜주는 게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너희의 택하심을 보라. 너희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단 하나가 없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제가 균형을 잡는 게 참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말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로 인하다가 말 안 해요. 근데 감사가 식어지는 순간 그렇게 받아들여요. 당연하지. 우리가 누군데. 입으로 표현 안 할지 모르죠. 철저한 교만인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가버리기 쉽고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어디로 가버리냐면 반대 극단으로 가요. 그 반대 극단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와 계셔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데 애써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역사들을 무시해요. 그거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이죠. 또 다른 극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 계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십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십니다. 목적을 왜? 아까 바나바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보고 감사했다, 기뻐했다. 보세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은혜가 와 계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아까 말했던 바나바가 사울을 기억하고 데려다 같이 성경 공부를 인도했고요. 그러면서 놀라운 교회 안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고.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우리말에는 그 주어가 생략됐는데 3인칭 복수라 그들이라고 단어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근데 이 3절에 그들이 누구냐?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교회를 말한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더들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교회가 그 전체를 분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운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자, 보십시오. 그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이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은혜를 보내신 다음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세우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그 목적으로 내어주는 거죠. 내어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목사 중에 한 명을 선교사를 파송한다, 뭐 전도사 중에 한 명을 파송한다,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꼭 그렇게 표현한다면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를 지금 선교사를 파송한 거잖아요. 약간 개념은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해서 파송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와 계실 때 우리에게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십니다. 그저 우리 자신이 즐기고 누리고 우리 자신의 유익과 영달을 위해 은혜를 사용하라고 은혜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 온 사람을 동참해야 합니다. 그 개인이건 교회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치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사람을 동참하는 것을 부담을 여기는 것보다 특권으로 여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와 계실 때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바나바가 와서 보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이 말은 마음을 다하여 그 말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신앙의 본질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그 말이죠. 주께 붙어 있으라. 요한복음 15장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같은 의미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만 우리가 하면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마치실 겁니다. 하나님 목적으로 은혜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실 포도나무 교회 또 세무교 성교의 지체들에게 우리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은혜가 와 계실 때. 자, 그럼 보십시오. 컨퍼런스만 앞두고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와 계실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자세로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 인식하고 하나님께 은혜로 인해 감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가 매우 달라졌을 텐데. 또 그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온 삶을 동참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께 붙어 있는가. 이 일만 하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히 주님이 앞서 가실 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 삶을 동참하다 보니까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한 것처럼 수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이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관한 삶을 이해할 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요소고요. 또한 포도나무 깨는 세묵교 성교회 이 부분이 매우 지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죠. 8단은 전체에서 잘 이해하셨습니까? 네. 몇 쪽이에요? 네. 예, 지금 여기에는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삭을 십자가의 복음에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그 율법주의적 유대주의적인 거짓 복음에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고 이렇게 크게 얘기 안 이해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기 그 어머니가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갖다 붙인 거지. 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에 의한 삶이에요. 근데 율법주의가 결국 육체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너 이거 성령으로 성령에 의한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참다운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적인 노력을 의지하는 그래서 육체적인 노력으로 어떠한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것을 의지하는 그 율법주의로 마치겠느냐 그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제 이게 구원을 잃는 것이냐 구원을 그럼 구원과는 어떻게 관련되느냐 이제 많은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렇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적인 행실은 누구보다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고요 당연히. 그래서 심지어 니고데모에게까지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까지는 전혀 구원을 받지 못하고요. 성경적인 지식까지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처럼 성령으로 시작 해서 올바른 구원에 이르렀는데 거짓 복음을 통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경우에 그들이 구원을 잃을 것이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구원을 잃는다고는 보지는 않는데 그 구원의 참다운 은혜들은 거치게 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그들은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절규하고 있는 거고 그럼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그러면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제 가정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그들은 구원은 받으실지 모르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십자가에 관한 삶, 신앙의 본질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고 주의 목적의 삶에 드려진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회개는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길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죠. 깊은 연관이 있지만 약간 다른 차원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단순히 입으로 시인한 것만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오직 복음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회개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연관이 있겠죠. 또 다른 분은요? 8단원 다 이해하셨나요? 인터넷으로 요즘 어디는 잘 모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기 그 지역 조사에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 온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배운 부분들 또 집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찾으면서 배운 부분들 생각하면서 하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깨달아지는 대로 회개하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더욱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밝혀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 주님의 은혜만 구하여 주님의 은혜만 의지해 서는 사람으로 우리 이끌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목적을 위해 은혜를 보내셔서 사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은혜들을 부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망가간 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히려 그 은혜로 인한 것들로 마음이 높아져 자부심과 우월감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근본적으로 돌이키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목적에 은혜를 보내신 목적에 온 삶으로 동참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주님만을 구하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 가운데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한 자가 용서받았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또한 주님의 은혜의 일에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이곳에 머리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 가운데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